계속해서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Israel has sinned. They have violated my covenant which I commanded them to keep. They have taken some of the devoted things. They have stolen. They have lied. They have put them with their own possessions. 여기서 violate 하면은 동사로서 격식, 법, 합의 등을 위반하다, 어기다. 그리고 devoted 하면은 형용사로서 헌신적인 뜻이고요. devout 여기에서도 발음이 역시 devout 그렇게 발음이 되네요. 타동사로서 몸, 노력, 시간, 돈을 뭐뭇에 바치다, 쏟다, 기울이다, 충당하다, 재산 등을 신 등에게 봉납하다, 헌납하다, 봉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lie에 대한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하다, 동사로서 거짓말하다, 그리고 명사로서는 거짓말이 되고요. 또 lie 하면은 동사로서 사람 동물이 누워 있다, 눕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violate 하면은 동사 격식 동사로서 격식 법 합의 등을 위반하다 어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는데 violate my covenant 나에게 명령한 것을 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taken some of the devoted things they have stolen 훔쳐갔고 they lied 거짓말했고 they put them with their own possession 자기의 소유물로 그냥 이것은 우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의 것으로 먼저 삼아버린 것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That is why the Israelites cannot stand against their enemies. They turn their backs and run because they have been made liable to destruction. I will not be with you anymore unless you destroy whatever among you is devoted to destruction. 그래서 여기서 liable 하면은 형용사라서 무엇의 비용을 지불할 법적 책임이 있는 liable 뜻이고요. destruction 하면은 명사로서 파괴, 파멸, 말살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패배하게 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게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violate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능히 맞서지 못하고 원수 앞에서 맞서지도 못했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Go consecrate the people. Tell them, consecrate yourselves in preparation for tomorrow. For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That which is devoted is among you. O Israel, you cannot stand against you
your enemies until you remove it. consecrate 동사로서 종교 의식을 통해 축성하다 명사로서 신성화 정화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consecrate 하면은 무엇에 바치다. consecrate as 하면은 무엇으로 성직에 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Go consecrate the people 사람들을 성결케 하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consecrate yourselves in preparation for tomorrow.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For this is what the Lord of Israel says.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that which is devoted is among you. 너에게 헌신된 자가 너희 중에 헌신 휘치 그런 헌신한 것이 있다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합니다. 사람은 아니고요. Which is devoted is among you, O Israel. You cannot stand against your enemies until you remove it. 그 헌신 하나님께 헌신한 것 그것을 바친 물건을 그것을 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In the morning, present yourselves tribe by tribe. The tribe that the Lord takes shall come forward clan by clan. The clan that the Lord takes shall come forward family by family. And the family that the Lord takes shall come forward man by man. 그래서 여기서 clan 하면은 명사로서 씨족 그 문중 그런 뜻이 있고 명사로서 또 특정한 이로 관련을 갖는 집단이나 무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뽑히는 그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고 그 지파가 뽑히면은 그 족속대로 나오고 또 족속은 또 가족대로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그 tribe by tribe, clan by clan, 그리고 family by family, 그리고 family가 뽑힌 그 중에서도 man by man, 남자들이 그 가족 중에서 남자들이 앞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15절 말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He who is caught with the devoted things shall be destroyed by fire, along with all that belongs to him. He has violated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has done a disgraceful thing in Israel. Caught 하면은 catch의 과거 분사지요. Catch 하면은 동사로서 움직이는 물체를 잡다, 받다의 뜻도 있습니다. Along 하면은 전치사서 무엇을 따라, 무엇을 쭉 따라서, 무엇을 계속 따라서 가는 것. 그 부사로는 또 앞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클랜 바이 클랜 트라이얼로 오게 하였고 그 중에서도 그 클랜을 또 뽑게 하셨고 그중 가족을 뽑게 하셨고 그 중에 또 가족 중에서 그 남자들을 또 나오게 한 다음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서 그 중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할 것이며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이 죄값이 얼마나 정확하게 치러지는가를 말씀드립니다.